자, 3만은 아주 가볍게 파란색 공 내려오면은 꼭 지나가고요. 하나 가지고 뒤로 점프해주고 하나 가지고 앞에 있는 두 마리 개무시하고 여기까지 뛴 다음에 여기서 막히면 넘어가고요. 쭉쭉 달려주고요. 폭탄이 아닌지 위인지 보고 위인 걸 보면은 바로 내려와서 폭탄 하나 까주고요. 앞에 터지면은 분노의 Q키 한 번, 두 번, 세 번 눌려주고요. 방향키에서 손을 뗀 상태에서 W를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 눌려준 다음에 뒤져주면 됩니다. 아니 씨발 안돼! 이블루탱 이거 시댕 뭐야 이거 사람이 조절하나? 아 자냐 이거? 저거 내 데미지 아니었어. 인형 깬 거 나 아닙니다. 일단 담배 끊으면요 뭘 계속 먹어요. 그리고 다른 건 모르는데 절대 술 먹으면 안 돼. 난 원래 술을 안 좋아해서 다행인데 금연 중일 때 술 먹어버리잖아? 그러면 끝나요 그날. 그리고 무슨 담배 끊으면은 아침에 눈 뜨면 상쾌하다 숨이 편하다 다 개소리고요. 담배 끊으면 진짜 개고통스러워요. 그냥 좋아지는 거 딱 두 개야. 손톱 색깔 변하고요 입술 색깔 돌아와요. 그거 두 개 말고 장점이 없어요. 그리고 진짜 충격 실화가 뭐냐면 내가 금연하고 한 세 달 차인가? 길 걸어가고 있었는데 진짜 맛있는 갈비 냄새가 나는 거야. 와 그래서 고기 먹자 왜 이러니까 아 갈비 냄새 너무 맛있지 않아요? 이러니까 무슨 갈비 담배 냄새가 갈비 냄새로 느껴졌다니까? 진심?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개깜짝 놀랐음 나도. 아, 너무 맛있는 갈비 냄새가 나길래 이거 무슨 고기지? 막 이랬는데 담배 냄새가 로스타크에서 이 스텔라 패치 안 한다? 게임 망합니다. 북미 서버 사람들이 회랑 와가지고 스텔라 만나는 순간 동접 갭 망함. 아니 님들 생각을 해보세요. 이거를 개발한 개발자는 보스를 한 곳에 이렇게 여러 마리를 넣어두면은 사람들이 정말 재밌게 하겠지? 와 다이나믹하게 다양한 플레이가 나오겠지 이랬을까? 내가 봤을 때는 게임 개발하다가 존나 빡친 거야. 어떻게 하면 한번 엿 한번 먹여볼까 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. 그거 아니면 이런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어. 우상이야. 이 정도면은 아니 타임 보너스 이거 영겁의 정수 하나 주는 게 맞냐고. 저게 적어도 보라색은 들어가야 되지 맞잖아요. 내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? 시청자로 채울 거거든요. 아니, 뭐 포도를 꼭 저렇게 드셔야 되나? 그런 거 안 봅니다. 어차피요 저런 여성분들은 컴퓨터 속에 있어요. 저분들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. 내가 말 걸어봤자 대답도 안 해준다고. 저분들은 날 봐주지 않아. 근데 적어도 내 캐릭터는 얘는 나만 본다고. 내가 입히는 옷 입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돈을 써도 내 캐릭터한테 써야지. 어서 오시고요. 간만에 어제 옷 좀 사러 갔다 왔습니다. 옷 주소하냐고요? 옷 마음에 드는데? 난 이거 딱 입고 아주 흡족했는데 지나가고 있는데 눈에 확 들어오길래 바로 삼. 야이씨 말이 해도 신차 옷이라니. 아, 님들이 패션 감각이 좀 없으시네. 호랑이 무늬 티셔츠 어디 갔냐고요? 그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놀려가지고 빡쳐서 지금 세탁기에 쳐 넣어놨어. 아니 님들 백화점에 딱 매장에 신상이라고 딱 앞에 걸려있는 거라니까? 패셔니스타들이 입는 거예요. 초록색 발가락 양말 신고 출근하는 님들이 패션을 뭘 알아요 도대체? 패션에 패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그냥 호피면은 으그 하면서 동료 3,000원 딸이 막 하면서 님들 지금 뭐 입고 있는지 고개를 숙여서 내려보세요. 예? 흰색 러닝셔츠 입고 있는 사람은 채팅 창에서 나가. 뭐 어디서 패션을 논하고 있어 지금. 출근은 편하게 입고 나가는 거 아닌가. 선생님 혹시 그럼 이 옷은 가능할까요? 제 호랑이 옷을 모르시는 분 같은데 이 옷 어떠십니까? 아 그리고 또 휴방날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. 제가 원래 짜파게티를 좀 좋아해서 짜파게티를 사려고 했어요. 다섯 개가 들어있잖아 한 봉지에. 근데 나 그걸 잘못해가지고 다섯 봉지를 사가지고 지금 집에 짜파게티가 40봉이 넘게 있어요. 근데 짜파게티를 일주일에 한 번 먹는데 저거를 다 먹을 거면 이제 10개월이 걸리는. 너무 많아서 신발장에도 지금 좀 집어넣고요. 싱크대에 다 안 들어가더라고 너무 많아서. 자 원안을 뽑아서 원안이 제일 비싸지? 어? 아니 씨발 이게 무슨 일이오? 아이 뭐네 아 졸라 짜증나. 글을 좀 읽으라고요? 님도 저처럼 나이 먹어봐요. 글씨 읽는 게 세상에서 제일 귀찮아요. 그 다음 양발 세탁기에 넣는 게 제일 귀찮고.
나 이거 몰랐는데 버스 닥치고 버스를 가지고 이제 다 빠지잖아. 그 안 보여도 버스가 들어오더라고. 어 씨발 더보기. 아 나 영수 안 하고 나왔어. 아 이 X신 이거. 아 이 코트카 바드 좀 데리고 갈게요. 딜뽕이나 좀 보게. 시너지 좀 보고 받을게요. 오르도 없나?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힐링 타임이라 특화 1808이거든? 오르드 갈망의 바드 파괴 감사합니다. 이 캐릭 할 때만 좀 부탁 좀 드릴게요. 제가 유일하게 딜뽕 부는 캐릭이거든요. 아! 노크리 씨발 그렇지! 아 근데 뭔가 데미지가 좀 아쉽네. 아 아직은 때가 아닌가? 스택을 보고 넣자니 조금 맞추기가 힘든데 나도 스탠스라서. 정령포가 조금만 더 뜨면은 기습만 가지고 오면은 문제 해결될 것 같은데 이거. 이게 좀 아쉽네. 아씨.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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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87. 여기서 끝날 거임. 그렇지. 삼아 누구니? 그렇지. 끝. 와우. 1억 4천? 용맹을 갖다가 왜 이제 주는 거야? 이거 좀 다듬을게요. 아. 뭔가 좀 아쉽네. 님들 100회 끝나면 정령포 2억 한번 갑시다. 같이 하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. 아니 상향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습 세팅하고 얘든 빼고 악세 고대로 올리면 돼. 그러면 될 것 같아. 나는 가끔 이렇게 카드 돌 때 그런 생각을 함. 내가 이렇게 카드 돈 게 지금 4년째거든요 이러다가 한 10년 동안 카드 돌면은 수박 그때 뭘 하고 있을까. 난 지금 4년째 이러고 있어. 4년째 이게 어느 순간 시간 딱 지나보면 거의 생활이란 이게. 아우 나는 절대 자식이랑 게임은 같이 안 할 것 같아요. 아빠 문상 만원만. 와 이 소리 들으면 정신 나갈 것 같은데. 나 로스타크 최전성기? 주간 레이드 할 때가 전성기가 아니었나. 난 지금 내 방송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. 진짜 게임 조용히 재밌게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면서 같이 게임하는 게 아주 행복이 아닐까.